토양살충제 4.5m를 또 뿌립니다. 한 봉지면 되지. 하나 뿌리면 안 되네. 풍사. 응? 풍사. 풍사 없어? 풍사 안 뿌려. 아이고. 배추는 부독을 만들어서 심고 나서 한 3일 이내에 바로 살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고갱이를 다 파먹어요. 톡톡이하고 그 충벌레들이 많이 대들거든요. 배추 좀나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들기 때문에 바로 3일 이내로 한번 그 약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한번 뿌려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배추에 있어서 진딧물을 그 무시하면 큰일 나요. 진딧물 방제 필히해야 됩니다. 진딧물 방제. 그리고 또 비가 자주 오면 작년같이 그 물음병이 심할 수가 있어요. 살충제 뿌리니까 벌써 냄새가 아주 독하네요. 독해. 배추밭 기비로서 괴분가 개분과 개분 잘 발효된 개분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복합비료로 야라에서 나온 도프 아그로에서 나온 2% 비료 복합비료를 뿌리게 됩니다. 2% 복합비료는 가용성 인산이 8% 수용성 칼리가 12% 질소전량이 12%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. 제가 이것을 단연간 사용했어요. 단연간 가지밭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가지의 기비와 추비로서 썼는데 이 가지밭에 뿌리면 한 3일이면 효과가 나타나요. 추비로 주면은 그래가지고 가지의 품질이 굉장히 그 반들반들하게 눈이 나고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매년 이 2% 비료를 가지밭에다가 이제 추비로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.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저도 이제 가지를 많이 심을 예정인데 가지밭에다 이걸 2% 비료를 꼭 기비와 추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게 이제 배추밭에 기비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가지고 배추밭에 하면 이제 이 배추들이 꿀통과 이 꿀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물음병 그래 뿌리가 저기 발육이 안 좋아가지고 썩는 게 많이 발생이 돼. 작년에 특히 많이 그렇게 됐죠. 그래서 비료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이거 2%에서 이 비료가 배추밭에 단연간 뭐 배추밭뿐이 아니라 마늘밭 그다음에 가지밭, 고추밭 아주 이걸 꼭 뿌립니다. 특히 저는 이 가지밭에다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는데요. 올해는 배추밭에다가 이거를 성격적으로 복합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2%의 그 차별화된 효과가 가스 피해가 없어서 바로 이제 뿌리고 나서 로타리 치고 배추를 심어도 가스 피해가 없다. 그리고 이제 흡수가 빠르다. 흡수가 빠르고 그 토양 12부 비료가 잘 녹아서 땅이 그 건조기에도 흡수 효과가 아주 우수하고 중성화 비료로서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. 그다음에 이제 웃자람이 없고 저장성과 내병성이 향상되고 특히 이제 그 뿌리가 바르게 왕성해지는 게 이 2%의 그 차별화된 특징 같습니다. 고추의 이제 끝소금병이나 배추의 꿀통, 토마토, 수박이나 이런데 그 백골소금병 많이 발생하죠. 대파도 이제 끝이 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 오이에 이제 그 영양이 부족하면 고가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도 이거 기비로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토마토나 참외 이런데 칼슘 결핍을 예방할 수 있고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는 이건 매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. 특히 가지에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
올해는 이제 배추에다가 이거를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배추밭 요 한 800평 되는 건데요. 지금 기비로 두는 도프 악으로 해서 나오는 2% 비료를 사용합니다. 제가 이 비료를 한 10년 오늘이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벌써 이제 8월 달도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. 배추밭을 1차로 다 심었고 2차로 지금 또 심고 저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. 밭도 이제 기비를 도프 2% 비로 그거로 줬고 그다음에 이제 무름병약하고 풍사를 뿌렸고요. 토양 살충제 뿌렸고 그리고 하여튼 기비로는 그 개분하고 도프악으로 2% 비료를 뿌리고 이제 비닐 멀칭을 끝냈습니다. 앞으로 또 밭 하나가 또 남았는데요.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꿈과시방 농장에서 배추밭 만들기 기비 주는 방법, 퇴비 주는 방법,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그 다음에 풍사, 또 그 다음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은 작년에 무름병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. 아주 밤마다 무름병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,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름병 방제하고, 그 풍사하고 같이 돼서 나오는 그러한 게 있네요.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배추 이제 많이들 심으셨겠는데,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, 배추 농사도 풍년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꿈과 시방 농장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